네, 지미 페이지는 깁슨 말고 여러 가지 기타를 쓴 기타리스트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예,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가 한 열흘 만에 네, 거의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다들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지금 최피디님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다녀오셨고요. 네, 저는 가족들과 함께 다낭호이안 네,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고요. 네. 선생님은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처음에 집에 있었어요. 예. 계셨습니다. 예. 결국 안 가셨고요. 예. 근데 네. 다낭에 또 건우가 갔습니다. 네, 타이밍상 저희가 원래 한꺼번에 갔다 왔어야 하는데 저희가 휴가가 원래 좀 길었다가 갑자기 짧아지는 바람에 아, 네, 예. 지금 저기 건우의 동료인 다른 선우가 네. 다른 오디오 엔지니어가 예. 지금 자리를 맡아주고 있고 예. 건우는 이제 그 틈을 타서 지금 다낭호이안 네, 지금 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맞춰가지고 휴가를 간단 말이죠. 네. 근데 아무래도 내년에는 또 휴가 시기가 좀 달라질 거라는 또 그런 소식을 미리 전하면서 근데 10월 달에 간 거 참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되게 예, 좋았었잖아요. 예. 근데 뭐 이 시기가 근데 이제 예. 저희가 다 같이 어디를 가기가 시기적으로 뭔가 악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그게 그런 시기라고 해서 네 이제는 좀 더 그 다 같이 가는 시기를 좀 조절을 해야 되지 않냐. 예. 그래서 내년에는 또 시기가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 가을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내년에 아마 봄 쪽이 되지 않을까. 봄 쪽이 되죠. 네, 아, 그것도 괜찮네요. 봄, 네, 늦봄 막해서 또 네. 계절에 어울리는 여행지를 또 찾아봐야 네. 되겠죠. 네, 어쨌든 우린 다 돌아왔는데 아직도 놀고 있는 건우야. 네. 맞아, 잘 놀고 와. 좋겠다야.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팬덤 멕시코 지미 페이지 텔레캐스터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지미 페이지 걸 하나 했었죠. 미러. 네, 네. 미러 USA로 했었는데 팬더 USA 지미 페이지 미러 텔레캐스터 선생님은 Good Times, Bad Times. 저는 미러를 붙이지 말고 메고 미러를 보세요. 맞아요. 아, 정말 예쁜 기타. 해서 9.0, 9.0을 받았고요. 이게 할인가 기준 3,799,000원이라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흠. 점수가 꽤나 잘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오늘은 이제 맥팬이기 때문에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게 어쨌든 가성비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상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281만 1,300원의 건속가에 할인가 224만 9,000원. 물론 맥펜치곤 정말 비싼 가격입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뭐 미러 텔레캐스터에 뭐 한 400을 호가하는 가격에 비해서는 좀 인간적이죠 그나마. 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팬들 사이에서는 드래곤 텔레캐스터로 좀 알려져 있죠. 예, 예, 예. 용텔레 은근히 용 같기도 하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양이 약간 어떻게 보면 뭐 화초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예. 좀 멀리서 보면은 약간 용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용비늘 형상이 예, 뭐 있기도 좀 하고. 있어서 용 그래서, 좋아하죠. 지미 페이지 옷도 막 용 그려 있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지미 페이지의 이미지에는 오히려 미러보다도 예. 더 잘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예. 한번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미 페이지 드래곤 텔레캐스터라고 여러분들 검색을 하시면은 이 문양의 텔레캐스터들을 사용한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98cm 무게는 3.51kg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좀 막직해요. 예. 네. 두께는 44+2mm로 픽가드가 굉장히 두툼하게 올라가 있고요. 보통 저희가 2mm 픽가드는 대충 한 1.5mm 정도 되는 걸 그냥 2mm라고 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한 2mm 얘는 그냥 2mm야. 딱 예. 2mm입니다. 이걸 이거 필름을 벗기면 이게 거울인가 봐요. 미러 같아요. 결국에는 예. 미러. 예, 결국엔 미러네요. 네. 네, 그리고 12프렛 뒷둘레는 79mm로 역시 상당히 두툼하고요. 바디는 애쉬의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 좋다. 내게는 메이플 지미 페이지 커스텀 신 D넥이네요. 네. 헤드머신에는 팬더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네. 신세틱 본넛 그리고 너트 너비는 41.91mm 지판 목재는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은 183mm 7.25인치로 네. 아주 빈티지한 그 시절 그 성향의 스펙을 그대로 봐주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프렛입니다. 네. 픽업은 지미 페이지 커스텀 599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위 픽업 셀렉터 그리고 3세대 빈티지 스타일 텔레브릿지 스트링스루 탑 로디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특이사항은 이거 내추럴 위드 지미 페이지 아트워크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거 그냥 용 모양 자체가 그냥 이 뭔가 텔레의 예. 정체성 그 자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좋다.
역시 좀 공격적이네요 소리가. 어우, 그렇습니다. 팬더 앰프인데 좀 짜릿짜릿하네요. 팬더의 지금 레드록인데 와 확실히 좀 뭐랄까 아 찌르네. 소리가 매워요. 예, 매워요. 네. 스피어인가? 요새 다 스피어야 듣다가. 어이구 맵다. 자 마샬 게인이고요. 게인 한 7.5에서 8. 예. 그만 넣고 그렇습니다. 사운드가 상당히 강렬하고 네.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좀 핫하다는 느낌. 그래서 그 텍사스 픽업 같은 느낌도 네, 들고요. 습근해요. 무슨 네. SRV가 스티비 레이본이 텔레를 쳤다면 이런 느낌이 걸, 아니었을까라는 네, 느낌이 들 만큼 네. 굉장히 사운드가 맵네요. 좀 그 네, 메이킹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린으로. 비브라토 올려 가지고. 네. 왠지 좀, 좀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 그렇습니다. 멋있는 옛날 소리 매운맛. 매운맛. 네, 네 이렇게 딱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멋진 사운드였고요. 그러면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가 꺼끌꺼끌하고 입자감이 굵고 굉장히 매운 뭔가 그 느낌이 되게 우리나라 그 청양고추 같은 느낌. 네. 뭔가 약간
그 쥐똥고추 이런 느낌의 매운맛이 아니고 입자가 굵고 청량한 매운맛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청양고추색으로 칠했어요. 청양고추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 예, 예, 어.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고추의 매운맛과 고추를 먹었을 때 인체의 반응을 고식화시키는 예, 거네요. 그, 이렇게 되죠. 막 이렇게 된다. 예, 너, 위장은 너 이렇게 되고 첫바닥에서 이렇게 되고 어, 예. 이 융털. 예, 네. 막, 아,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싸는 또 예, 오고. 예, 예, 네. 예. 드래곤 문양을 이런 식으로 폄하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텔레의 별명은 드래곤 텔레라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지미 페이지 텔레캐스터의 또 다른 매력을 지난번에 미러는 조금 더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의 지미 페이지의 사운드였다면 지금 것은 좀 더 직관적이고 매콤하고 좀 그런 빈티지한 성향의 후끈한 지미 페이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쭉 사운드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Stairway to Tele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Stairway to Tele 네. 알겠습니다. 청양고추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살살 잡숫고요. 네. Stairway 천국으로 가는 네. 청양고추의 맛. 네. 어 진짜 오랜만에 매콤한 기타 걸렸네요. 어우 좋아. 네. 저는 그냥 이 톤 자체가 따로 뭔가 만지지 않은 그냥 이 톤 자체가 이 기타의 큰 매력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마음에 드시는 분이 가져가셔야지 여기서 무언가 톤을 뭐 만지려고 하시려면 답이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는 손 잡기 위해 용 쓰지 마세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자체로 쓰실 예. 분만 용 쓰시고요. 예. 용톤이 돼 있으니까 네. 용 이미 용톤이기 예. 때문에 손을 잡기 위해 용 쓰실 필요가 없다. 네. 224만 9천원 자 몇 대? 몇? 8.5? 8.0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 미러가 조금 더 지미 페이지의 세계관 좀 더 넓게 보여줄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고급화 전략 같은 네. 데서도 조금 더 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9.0, 9.0으로 점수를 더 많이 받았었고요. 네. 근데 이 지미 페이지 텔레, 용 텔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운드의 세계관 자체가 워낙 확실하다 보니까 예, 용도가 딱 분명해요. 너무 네. 딴 데다 쓰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용도가 딱 용이에요. 용도 용이에요. 예. 그 용도밖에 없습니다. 용의 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잘 만들었다. 네, 잘 만들었어요. 확실해. 자기 세계관이 확실합니다. 네. 자기가 맡은 바 책임에 있어서는 절대 소홀함이 네. 없는 네. 기타. 네. 네 오늘 지미 페이지 용텔레 같이 보셨고요. 네. 네. 최고다 최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깁슨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깁슨의 아, 이제 뭐 깁슨이죠? 저번에도 네 말씀드렸었지만 깁슨 이제 뭐 다 시리즈가 정리가 되면서 이제 매년 나오는 뭐 스탠다드 이런 걸 보실 수가 없게 되었고요. 모던 컬렉션을 이제 저희가 좀 속속들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무려 4대 연속으로 저희가 모던 아 3대 연속 모던 컬렉션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한 대 오리지널 컬렉션까지 아하. 이제 새로운 뉴 깁슨의 사운드를 알아보는 시간을 차근차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팬더하고 다음 시간에 깁슨하고 네. 뭐 가장 뭐 양강 구도에 있는 네. 브랜드들을 또 이렇게 순서대로 리뷰하는 오랜만에 팬더 깁슨 시리즈네요. 다음 시간부터 뉴 깁슨에 대한 또 새로운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이거 오랜만에 하려니까 이상하다. 네 어색하네요.